도대체 바그너 그룹과 연경 산업이 얼마나 크길래 두 팀마저 여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 근데 이 용병 업체들이 정말 대단한 게 일부 업체는요 정식 군대를 뺨치는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웬만한 국가와 맞먹는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무장 반란을 시도했다 실패한 러시아의 민간 군사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벨라루스에 망명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러시아 곳곳에서 목격담이 이어졌죠. 그래서 도대체 프리고진이 어떻게 이렇게 활보하고 있느냐 진짜 궁금함이 많았거든요. 홍차 한 잔이라도 배달할 줄 알았는데 웬걸 푸틴하고 프리고진이 지난달 29일 크렘린 궁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크렘린 궁이 발표를 했죠. 그동안 반역자에게 자비가 없었던 푸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프리고진이 반란 일으킨 그 과정 짧게 요약해드리면 프리고진이 지난달 24일 바그너 그룹 소속 대원들을 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로 진격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모스크바를 200km 앞둔 상황에서 루카신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하루 만에 반란이 끝나면서 결국은 일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뒤에 프리고진의 행방이 정말 묘연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3일 프리고진이 일주일 만에 텔레그램에 41초짜리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다음 승리를 가까운 미래 전선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크라이나전에 다시 참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푸틴하고 프리고진 사이가 어떻게 된 것이냐 진짜 혼란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반대 주장도 있었어요. 푸틴이 프리고진의 암살 명령을 내렸다 이런 주장인데 이 주장을 한 쪽은 우크라이나 측이었죠. 7월 2일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장이 우리는 러시아의 FSB가 프리고진 암살 임무를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망과는 완전히 다르게 프리고진이 모스크바에 딱 나타났다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나타났다가 그야말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러시아를 왔다갔다 하더란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푸틴하고 프리고진이 만났다는 이런 따끈따끈한 소식까지 전해져 온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푸틴의 자비? 이게 무장반란까지 했는데 웬 자비?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정말 아니고요. 가장 다수설 중에 하나는요 푸틴이 프리고진을 다시 한번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진짜 많아요. 자,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고진의 반란은 푸틴을 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쇼이구 등 러시아 정규군 수뇌부를 향한 갈등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프리고진이 쇼이구가 아닌 푸틴을 향해서는 다시 한번 충성을 맹세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바그너 그룹의 병력이 사라지면 푸틴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바그너 그룹의 용병이 2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용병들의 전투력이 러시아 정규군보다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굉장히 전투력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4배만 보죠. 그러면 정규군 10만 명에 맞먹는 엄청난 전투력. 이걸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프리고진까지 끌어놨다는 푸틴의 리더십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뒤에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 반란이 일어난 것까지는 어쨌든 못 막았지만 러시아에서 전쟁 영웅으로 인기가 많은 프리고진의 충성 맹세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좀 상처받았던 푸틴의 리더십 요걸 다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분석이 맞다고 가정을 해도 푸틴과 프리고진 사이에는 제가 보기엔 조건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푸틴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프리고진이 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반란의 위협 요소를 없애고 풍성을 맹세받으려고 할 겁니다. 자, 프리고진 입장에서도 이거 좀 불안하죠. 한번 반란을 했는데 받아주긴 했지만 독이 든 홍차 선물 배달을 받을지도 모르니 또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끝났을 때 호사구팽당해서 버려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런 위험성 때문에 프리고진도 조건이 있겠죠. 푸틴 밑으로 다시 들어가더라도 안전장치가 좀 있었으면 할 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푸틴과 프리고진이 뭐 둘이서 만났네 뭐네 하면서 뭔가 화해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전히 살얼음판에 있지 않느냐 또 언제든 갈라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프리고진을 정의할 수 있는 두 단어 바로
변신의 귀재와 관종이란 단어인데요. 프리고진은요, 친아버지와 의붓아버지 모두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확인은 안 됐어요. 프리고진한테 진짜 분명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절도, 강도 이런 걸 일삼았기 때문에 감옥살이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래서 노점을 시작했는데 핫도그 장사가 잘 돼도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대박이 나는 바람에 요식업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게 성장을 했냐, 핫도그 노점을 시작한 지 고작 8년 만에 이 고급 레스토랑까지 열고요. 심지어 올리가르히, 이게 뭐냐면 러시아판 재벌이거든요. 이 반열까지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러시아 학교 군대 급식 공급 계약까지 따내면서 별명이 붙죠. 푸틴의 요리사다, 이런 별명까지 나올 정도로 진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여기다가 용병단체 수장까지 겸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인생 자체가 변신의 연속이었던 건데요. 워낙 변신을 계속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란 사건 이후에도 또 다른 어떤 변신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프리고진이 관종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진짜 언론의 인기를 누리는 걸 본인이 정말 즐기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원래 다른 나라의 모든 용병의 수장들은요, 언론 뒤에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결코 얼굴조차 공개하지 않거든요. 근데 프리고진은 정말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인기를 누리는 걸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번 반란 이후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 편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 분석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프리고진이 러시아에서 인기를 계속 누리고 싶어하는 진짜 관종적인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편이 될 것이다, 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애초에 프리고진은요, 러시아가 총동원령을 선포했을 때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을 치러야 한다면서 푸틴보다도 더 강경하게 전쟁을 주장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란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편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 기대가 섣불러 보입니다. 그렇다면 프리고진이 수장으로 있는 바그너 그룹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바그너 그룹 용병의 대부분은 대소자 출신으로 아주 과격하고 무자비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전 수칙도 없고 임명을 중시하거나 또는 뭐 군법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특히 지난해 7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도로에서 비무장 민간인 12명을 사살한 뒤에 구덩이에 파묻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났었거든요. 자, 2018년에는 바그너 그룹에 대한 탐사 보도를 했던 러시아 언론인 막심 브로딘이 의문의 추락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이상하게 많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애초 러시아 정부는 이 바그너 그룹과의 연계를 처음에는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프리고진조차 자신이 창립자라는 그런 사실을 부인하다가 2022년에 와서야 이를 시인했거든요.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핵심 이 해외 사업들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그너 그룹을 잃게 되면 러시아의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프리카 주요국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걸 잃게 되고 영향력도 잃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푸틴에게 있어서 그래서 바그너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고요. 만약 푸틴과 프리고진이 다시 손을 잡은 게 진짜 맞다면 바그너 그룹의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지 않아요? 도대체 바그너 그룹과 용병 산업이 얼마나 크길래 푸틴마저 여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 바그너 그룹과 같은 용병 산업의 규모가 정말 날이면 날마다 진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유럽 마케팅 여론조사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민간 군사 보안 서비스 시장은요, 지난해 2,581억 달러, 우리 돈으로 345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도 학적으로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게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서 2030년이 되면 시장 규모가 4,468억 달러까지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용병 업체들이 정말 대단한 게, 일부 업체는요, 정식 군대를 뺨치는 정말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자, 미국의 톱 에이스는요, F-16 29대를 비롯해서 98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웬만한 국가와 맞먹는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용병들의 연봉도 진짜 엄청나게 높습니다. 특히 영국과 미국의 용병들의 몸값이 아주 높습니다. 그 이유가 특수부대 출신들이 정말 많고요, 전투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자,
2007년에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아카데미아 용병의 보수가 공개됐는데요. 하루 평균 $1,200. 한 해에 30만 달러나 40만 달러까지도 연봉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5억 원이 넘는 수준까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마도 이게 2007년이니까 지금은 더 올랐을 겁니다. 용병들의 몸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정말 비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미국이 IS 격퇴 작전을 벌이던 2015년 한 해 동안만 용병에 2,74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쓴 건데요. 자,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각 나라들이 용병을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각국 정부, 특히 강대국들이요, 정규군을 투입하는 걸 꺼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전투 중에 군인이 사망하면 그 정부가 비난을 받게 되잖아요. 여기다가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에게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용병을 선호하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용병을 쓰는 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용병들의 인권 유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용병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누구를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이것조차도 민영화, 상업화되고 있다니까 정말 씁쓸한데요. 알고리즘 월드 1회,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 그리고 용병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또 흥미로운 알거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